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 주도 성장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 증폭시키고 정책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야당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경제나 아파트 공사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대규모 토목 건설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2014년 7월에는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의 일자리 개선 효과는 반짝 나타났을 뿐입니다. 연간 신규 취업자가 2014년 53만 명에서 2016년에는 30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만 반짝 늘리게 됩니다. 오히려 2014년부터 3년간 가계부채만 300조 원 넘게 급증해서 서민들이 빚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고용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갈수록 제조업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여력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21%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계에 도달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어제 우리 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을 논의했습니다. 2시간 30분에 걸쳐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우리 당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번 특례법이 음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은행법상 음산분리 원칙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며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도 확실히 마련할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어제 의총에서 나온 당내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의 혁신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자들,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은 신기술을 허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무대와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혁신의 기준은 소비자 편의와 경제 활성화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특혜가 아니어야 하며 재벌 대기업에 편향돼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이어 다른 규제 혁신 관련 법안도 이 원칙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태가 꼭 고구마 줄기 같습니다. 캐고 또 캐는데도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기밀 자료를 빼낸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헌재 파견 보낸 법관을 통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 내부 문건과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논의 내용을 빼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인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헌재 내부 회의 내용도 빼내려고 합니다.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의 탄핵 관련 비공개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민감한 탄핵 심판 관련 정보로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 재판 거래, 그리고 탄핵 심판 정보 유출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법농단이 밝혀질지 끝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법원 행정처도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주도한 세력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참에 사법농단의 뿌리를 확실히 뽑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